동탄 트램은 우리나라에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자 경기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동탄 신도시와 수원, 오산 주요 거점을 동탄역과 연결함으로써 우리시 광역교통망을 연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시민과 함께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도시 내 연결설 강화를 위해 우리시 교통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여 왔습니다. 동탄 트램 사업의 기본 계획부터 건설까지 성공적 추진과 트램 운영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노력하고 예, 슈퍼캡 방식은 급속으로 충전을 해서 다음 정거장까지 추가적인 전력 공급 없이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기술이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유럽을 비롯해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시스템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간 거리가 길어지게 되면 그 역간 거리를 충분하게 슈퍼캡의 에너지 용량으로 주행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슈퍼캡에다가 배터리를 추가적으로 붙이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많이 구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역간 거리에 대한 문제는 노선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좀 세밀하게 노선 여건을 가지고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뭐 해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을 보는 것도 좀 기대되고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뭐 주변 약속 장소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주변 뭐 오산 수원까지도 쉽게 갈 수 있으니까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기대가 많이 돼요. 일단 트램이 생기면 아무래도 뭐 도로가 막혀도 정해진 시간에 뭐 약속 장소에 갈 수 있고 뭐 근처 오산 수원도 쉽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